네, 반갑습니다. 도도 t v 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 하루 시작하셨나요?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겨울답긴 한데 너무 춥기도 하네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2년 현대자동차의 새롭게 선보일 전동화 모델들의 최근 소식을 종합해서 전달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가장 얼마 남지 않은 1로 풀체인지의 경우 구독자님이 직접 제보해 주신 내부 팜플랩 사진인데요. 제보 사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월 18일 화요일 사전 계약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듯 하네요. 1월 18일은 사전 계약과 동시에 프리런칭 TV 광고와 브랜드 사이드 오픈 가격표 세일즈 가이드가 제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 18일이 사전 계약이라면 17일 오후 5시경 가격표는 미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니로 풀체인지의 공식 출시일은 그 다음 주인 1월 25일 화요일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이날도 약속의 화요일은 지켜지는 듯합니다. 이날은 런칭 tv 광고와 런칭 브랜드 사이트 오픈 카다로그 앤 런칭 요약 세일즈 가이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생산 물량은 2,300대, 판매 사업 계획은 1,300대라고 되어 있죠. 그럼 1,000대 가량이 남는데요. 이 물량은 전시차나 시승차 지원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시차는 700대 가량으로 1월 18일에서 24일 사이에 전국 직영점과 대리점에 전시될 예정이며, 약 200대 가량은 2월 8일 기자 시승회 이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2월 8일 오전에 기자 시승회가 진행되고 오후부터는 니로 동호회 회원분들 초청 시승회가 진행될 듯 하네요. 다만 니로 풀체인지의 전기차의 경우는 이번에 동시 출시는 아니고 3월경 시차를 두고 출시를 할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좀더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LA 오토쇼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7의 현재 진행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당시 공개된 모델은 컨셉트카이다 보니 실제 양산차에서도 똑같이 나올지는 미지수이긴 하죠. 이런 아이오닉 7의 양산화를 위한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일단 2차 개발까지는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3차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3차부터는 실제 공도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야 하는 단계로 이는 프로토타입 모델이 곧 나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이오닉 7의 프로토타입 테스트 차량이 위장막을 두르고 목격되겠네요. 아이오닉 7의 등판일은 현재까지는 2023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오닉 6인데요. 사실 아이오닉 7보다 먼저 등판하는 현대의 순수 전기차이죠. 당초 계획은 다음 달인 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생산 라인을 조정해서 생산되는 만큼 소나타의 단종설까지 오해를 불러왔던 모델이기도 하죠. 거기다 프로토타입 테스트 중 여론의 문매를 맞고 디자인까지 변경하는 이슈도 불러오긴 했는데요. 문제가 없다면 빠르면 3월에서 4월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내다봤었는데, 하지만 아이오닉 6는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무언가 오류가 생겼다는 것 같은데요. 올해 가장 기대했던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상당히 아쉽게 되었네요. 그래도 아이오닉 6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니 우리에게 공개되는 날만 뒤로 미뤄졌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 아이오닉 6의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오닉 5인데요. 아이오닉 5는 작년에 출시된 신차인데 올해 뭐가 또 있나요? 하실 겁니다. 바로 아이오닉 5에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같은 식구인 기아의 EV6보다도 주행거리가 짧기도 했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다음 달쯤 아이오닉 5에 새로 설계된 배터리가 탑재되어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부품도 다른 부품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 개선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있지만 기존 아이오닉 5를 구매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만만치는 않을 듯하네요. 다섯 번째는 현대는 아니고 제네시스 모델인데요. 제네시스 GV70의 전기차이죠. 앞선 모델들처럼 순수 전기차 모델은 아닙니다. 내연기관 모델을 베이스로 한 전동화 모델인데요. 다행히 GV70 전기차는 중간에 큰 이슈만 없다면 올해 3월쯤이면 공식 런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V70의 인기가 높은 만큼 전동화 모델의 관심도 뜨겁죠. 배터리 용량은 77.4kW이고 1회 완충 시약 400km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고속 충전 시 18분 만에 80% 배터리 충전 역시 지금 순수 전기차들과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로백 역시 4 5초대로 준수하다고 하네요. 끝으로 현대에서 비밀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대어가 있는데요. 바로 스포츠카 전기차입니다. 어? 현대가 스포츠카를 만들어? 하실 겁니다. 그것도 전기차로? 이 소식을 접하고 도드티브 역시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가 고성능 브랜드 N을 2015년 첫 선보이면서 현대차도 앞으로 고성능 차량을 만들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라 의지를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시작점이 여기였구나 하실 텐데요. 그로부터 아반떼나 벨로스터 등에서 N모델이 나오면서 담금질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중성을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래서 현대차는 최근에 N브랜드의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온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능 M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N 브랜드의 체험관을 일반 소비자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대중성의 포석을 깔은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현대차의 고성능 비전을 담은 컨셉트카 비전 GT가 유독 도도티브의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2015년 출시된 현대 N2025 비전 그란투리스모 즉 비전 GT 모델은 게임 속에나 등장할 만한 외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비전 GT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외관 디자인에다 고성능 연료전지 두 개를 탑재해 최대 출력 871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괴물 같은 성능 역시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GT가 현실판으로 나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도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모델로 말이죠. 이미 아반떼 N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영상에서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eGMP의 엠브랜드와의 콜라보를 살짝 언급하며 힌트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GT 모델에 대한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곧 프로토타입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서는 지난 2021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제네시스 X가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더는 위험할 듯합니다. 앞선 비전 GT의 성능은 그대로 가져오면 정말 좋겠죠. 현대는 1,0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 전기차 개발 속도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 이첫 모델이 아마도 GT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현대차도 벤츠의 AMG, BMW의 M모델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완성형 고성능 브랜드를 갖추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셈일 텐데요. 물론 내연기관 모델이 아닌 전동화 모델로 말이죠. 친환경 M브랜드는 과연 현대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키맨 역할이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2022년 전동화 모델의 최근 소식을 종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향후 변동되거나 더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다면 구독자님들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둑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둑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